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도 이 컴페어 툴을 구현을 해주면 서로 비교가 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 해보자라는 거죠. 컴페어러블을 한국 구현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이 제공하는 애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거 왜 점인데 오타 안 나요? 어디요? 그거요. 세미콜론. 그 밑줄 치고 위에. 이거야. 이거 있어야 되는 건데. 세미콜론 있어야 돼요. 네. 지운 거죠. 이거는 저기랑 틀려요. 그 메소드 요런 거랑 틀립니다. 요런 거랑 틀려요. 이거는 배열 선언과 동시에 감 넣는 요거는 이제 줄 끝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뭘 해야 되냐? 컨트리 됐어. 컨트리 데이터 쪽에 있겠죠? 어디 있더라? 아, 컨트리에 있네. 컨트리에. 카에도 있나? 카에는 없고. 컨트리. 자, 컨트리에다가요. 컴페어러블 임플리먼트 한다고 써놨어요. 이거를 하면은 이게 생기는 거죠. 이거 생겨. 사실은 요거 보면은 요거 그 옆에 요거 삼각형 있죠. 삼각형. 요게 사실 오버라이드 된 애들만 이게 생겨요. 그거 누르면 얘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따라가져요. 볼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예제 오버라이드가 안 써져 있어가지고 써줄게요. 저는 이건가? 자동으로 클린업 하면 돼. 클린업 정리, 코드 정리. 어디 있었죠? 아까 소스의 클린업 이거 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써줘요. 오버라이드 또 있네. 여기 갭 메저도 클린업 한번 하세요. 클린업 한번 하면은 오버라이드 안 써져 있는 거몇개 써줄 거예요. 내게 아니면 이거 써주는 게 예의예요, 예의. 클리너, 소스, 클리너, 정리. 해서 그냥 피니쉬 하시면 돼요. 그럼 예쁘게 이런 거다 달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할 것인가. 다돼 있는 거 아닌가? implement this method country should order from small list area 작은 거부터 큰거 순으로 작은 거부터 큰거 순으로 돼 있네? 돼 있어요. 돼 있어. 돼 있는 거죠? 다돼 있네요. 돼 있어. 그냥 보죠. 돼 있네요. 자, 얘는 작은 거부터 큰거 순으로 해주는 애네요. 보니까 여기에 작은 거부터 큰거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제일 큰거 찾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안 해봤는데, 작은 거를 부터 큰거 순으로 어떻게 하냐? 네거티브 넘버를 리턴한다. 만약에 이 컨트리가요 다른 거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리턴하고, 다른 거보다 크면 플러스를 리턴하고, 같으면 0을 리턴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다른 컨트리, other country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지금 얘는 오브젝트로 받아요. 왜 오브젝트로 받냐면 뭐 오브젝트로 받고 싶은가 보지 뭐. 모든 타입을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타입을 받았는데 컨트리로 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리 캐스팅 해놓고 나랑 비교를 해요. 나랑 이퀄 같으냐? 스트링 비교할 때 이퀄 썼잖아요. 근데 스트링뿐만 아니라 모든 객체에 이퀄을 쓰시면은 객체끼리 비교가 돼요. 이제요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객체 비교 무조건 equal을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둘이 같은가 보고, 같으면 이제 0을 return.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error 가지고 비교를 하네요. 어? 여기서는 error로 비교를 안 하네. 자, error, 내 error랑 other country error랑 비교를 합니다. 얘가 더 커.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리턴 하래요. 마이너스 1. 내가 더 커. 그럼 1 리턴. 요런 규칙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닌 경우는 뭐지? 같은 경우인데? 완전히 객체가 같고, 같을 때는 0. 객체가 같지 않을 때 면적 비교하고, 면적이 같을 때네, 여기는. 면적이 같을 때. 나라는 틀린데, 면적이 같을 때. 네, 나라는 똑같아. 한국, 일본인데 면적이 같아. 이거네요. 이거는 나라가 똑같을 때. 그래서 면적이 같을 때는 이름으로 비교를 하네요, 여기서. 그쵸? 나라는 다를 때. 응? 나라가, 아, 나라가 다른. 다르고 나라는 다른데 면적이 같을 때 저 위에는 나라가 이건 나라 같을 때 맞아요. 나라가 같을 때 나라 이건 나라 자체 비교 나라 자체를 비교하고 여기는 면적 비교하고 이거는 나라가 다른데 면적 같을 때 그러면은 나라 이름을 비교하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 나라 이름 비교하면은 이건 스트링이거든요, 그쵸? 스트링 비교한 거에 대한 그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시겠어요? 여기에 이 컴퓨터는 얘가 이제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 비교한 컴퓨터가 돌아가요. 그래서 글자 차이가 리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컴퓨터를 정의를 했으면 이제 쓰면 되는데 다 지금 돼 있는 거죠. 돼 있고 자 compare2를 정의를 해 놓으면은요 arraysSort라는 데다가 넣어서 sort 기능이 동작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array라는 유틸성 클래스인데요. arrays 여기에 이제 sort 기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오브젝트 배열을 받아요. 오브젝트 배열. 그러니까 모든 배열을 받아요. 모든 배열. 그래서 컨트리 배열을 넣으면 이 컨트리 배열, 이 컨트리가 투 스트링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이 소트가 됩니다. 지금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정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정의가 안 돼 있을 때는 이거를 돌리면 에러나 에러? 어? 에러가 나네? 어디서? 이거 뭐가 에러나요? 클래스 컨트리 컴퓨러블이 없으니까 에러. 그러면은 이거는 열어놔야겠네. 열어는 놓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컴페어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거를 내 맘대로 만들면 돼요. 사실은 내 맘대로 만들고 뭐 그냥 무조건 0만 리턴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아, 뜯었다고 좋아하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이거 원래 어려워요. 자, 그 sort. 아, 이거는 그냥 compare to를 검색을 해보면 더 정리를 잘 해놨을 것 같아. 자바. compare to에서 나온 리턴된 그. 숫자를 가지고 소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소트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소트가 뭐예요?
정렬, 정렬. 자바를 한글로 쳐야 한국말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 자바를? 요거를? 네. 자바? 쌍꼬부. 컴퓨터2는 검색을 해보면은 정리해서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만 나오네. 스트링 가지고 컴퓨터2 구현. 저 좋은 사이트 찾아봤어요. 이거 이거 컴퓨터러블 인터페이스 구현을 고려하자. 왜 고려하자는 얘기인지 여기 이제 좀 설명 나올 건데. 그냥 거기에 컴퓨터 2 자바 치면은 한국말로 컴퓨터 수치고 한국말로 자바. 네. 첫 번째에 나온 게 있는데. 이거요? 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네. 컴퓨터 2가 이퀄 눈에 차 있죠? 아닌가요? 뭐 아예 이런 것도 보시면 아, 좋죠. 설명이. 이퀄과 는는 아는데 우리 컴퓨터2랑 또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컴퓨터2는 숫자로 리턴되는 거고 뭐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제 sort가 되는 객체로 만드는 거거든요. sort가 원래는 안 되는데 sort가 되는 객체로 만들려면 comparable이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compare2라는 거를 구현을 해놔야지만 여기서 같을 때 0, 뭐 차이 날 때는 뭐 차이 나게 return을 던져주면 그게 외부에서 sort라는 메소드에서 그 값 가지고 이걸 대소 비교를 해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이거 뭐 지금 당장 이해 안 해도 되고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필요한 순간에 한 번 더 해보죠. 우리 앞기수에서도 그 한 분이요. 이게 필요한 순간이 왔어요. 앱 개발하면서 어떤 경우냐? 그분이 이제 파일 익스플로러, 파일 저기 탐색기 그걸 만들면서 뭐 이름순 정렬 이런 걸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죠. 이름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2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그때 했는데 몰라. 그래서 그때 다시 찾아가지고 하시더라고요. 해봐야지 됩니다. 일단은 이름순 정렬도 하고 뭐 여러가지 소트 뭐 용량순으로 정렬 뭐 그런 정렬할 때 이런 컴퓨터2 구현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써보는 게 제일 좋은 거 네, 써봐야 될 것 같고요. 잘. 일단 지금 당장은 어쨌든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러블의 컴퓨터2를 구현을 해야 되는구나. 일단 아 들어봤다 요 정도로 넘어가시죠. 일단 테스트에서 제가 면접을 네 빠치게 엘살바도르 그거랑 네. 세 번째 거랑 첫 번째 거를 네. 똑같이 맞췄어 숫자를. 똑같이 하면은 숫자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정렬됐잖아요. 똑같은 숫자로. 내부 정렬 로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가 똑같으면 보면은 숫자가 똑같으면 나라 이름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나라 이름이 더 그 앞에 있는 애가 상위로 오는 거죠. B가 E보다 앞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만약에 거꾸로 하고 싶다. B가 나중에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바꾸면 되죠. 어떻게 할까? 컴퓨터를 일단 음수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엘살바도르가 위로 가죠. 반대로 규칙을 바꿔버린대요. 그렇죠? 여기도 바꿔버리고 싶으면 반대로 하면 돼.
그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렵죠? 넘어가시죠. 일단 어려운 거 나중에 때가 되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자, 이제 인터페이스 끝내고 상속으로 넘어갈게요. 상속.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네, 인터페이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원래. 아, 이렇게 아, 잘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순서 바뀐 거 아니에요? 네? 순서? 순서는 뭐 상관없죠. 인터페이스가 먼저건 상속이 먼저건 상관없죠. 아니, 인터페이스 상속인데 인터페이스는 멀티 상속이고 이런 게 단상 이어야 돼요. 근데 또 그렇게 네, 그것도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상속은 아니니까 인터페이스가 결국은 인터페이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물건 자체가 덩치는 나가요. 사실 이게 먼저 기준이 되고 네, 아마 단일 상속, 다중 상속을 얘기를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다중 상속을 안 써봐가지고. 그러니까 C++를 하고 다중 상속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게 다중 상속. 이게 난 그냥 중요한 점이 있구나. 네. 뒤에. 지금. 네. 마지막에 추상 클래스는 일단. 일단 추상 클래스는 없습니다. 슬라이드에. 안드로이드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 거고요. 근데 저 작업 쪽에 잘 쓰는 사람들에 대한 거 보면 네. 추상 클래스는 강조 쓰지 말라고 그래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나중에 네, 너무 제약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인터페이스 쓰는 게 나중에 더 유연하고 웬만하면 안 쓰죠. 스트렉스. 그래서 아예 그냥 설명 아예 안 해버리는데 또 읽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자, 어쨌든 인터페이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하기.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마지막에 한 거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 앞에 했던 개념은 사실 같은 속성으로 묶는 개념이잖아요. 그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사실 인터페이스는 용도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뭐 다 쫙 해봤자 어렵고 와닿지가 않아요. 나중에 안드로이드 하면서 조금씩 더 해볼 거고요. 상속이라는 개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개념은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부모한테 물려받는 게 상속이잖아요. 클래스들끼리요 서로 물려줄 수가 있어요. 물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속 지금 뭐 심각한데요? 네? 그림? 차, 그러니까 뭐야 오토바이 뭐 자동차 뭐 큰 차 뭐 여기 뭐야 SUV 뭐 있는데 어쨌든 이거 다 탈 것이라는 거죠. 탈 것. 그래서 자 이런 클래스들은 탈 것이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통된 특성들을 물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차 중에서 또 뭐 SUV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 차의 그 속성 중에 뭐 받을 게 있으면 받겠다 뭐 그런 개념. 그래서 부모한테 받는 상속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인터페이스랑 상속하고 틀린 거는 인터페이스는요 메소드 정해놓고 우리가 쓰고 있었어. 그래서 뭐 드로우라는 메소드 라는 그런 특성을 가진 애들끼리 묶여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무브라는 특성 그런 움직이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묶여 있고 그랬어요. 근데 상속이라는 거는 부모가 가진 걸 모두 받아요. 모두. 그래서 그 부모가 가진 메소드도 받고 그 부모가 가진 멤버도 받고
싹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특성과 데이터를 모조리 다 물려받는 게 상속이에요. 우리가 상속도 한번 해볼게요. 퀴즈 1번을 한번 열어볼게요. 퀴즈 1번. 퀴즈 1번. 끝났네. 아, 신 했나? 신한 거죠? 퀴즈 마지막이죠? 마지막. 마지막. 나에게 너무 멀고 어려운 상황. 퀘스천. 퀘스천 클래스하고 퀘스천 데모가 있습니다. 자,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겁니다. 자, 퀘스천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퀘스천이라는 게 있으면은 앞으로 이거를 이제 사실 우리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객관식과 주관식과 뭐 뭔가요, 뭐 여러 서술형 주관식이죠. 서술형도 뭐 그렇게네. 근데 여기서는 예제는 뭐 나중에 숫자만 받는 거, 뭐 글자만 받는 거, 뭐 객관식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이라는 놈을 다 상속받은 클래스들이 나올 겁니다. 얘네들이. 근데 또 객관식 중에서 답이 하나인 거가 있고 답을 여러 개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중 선택을 할 수 있는 애가 또 객관식이라는 애를 상속받아서 만들 겁니다. 이런 일단 모조리 갖고 와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고치면 되는, 그럴 때 상속을 쓰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은 퀘스천을 볼게요. 퀘스천. 퀘스천은 질문과 답으로 돼 있어요. 질문과 답. 그래서 질문과 답이 퀘스천 클래스에 다 정의가 돼 있고, 이제 질문 을 냈을 때 그 답이 들어오면 정답이고, 그 답이 안 들어오면 뭐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퀘스천을 만들고 텍스트가 이제 텍스트가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퀘스천이라는 거 생성한 다음에 set 텍스트에다 질문을 넣어놓고요, set answer를 넣어요. 질문과 답을 넣어놓고 나중에 check answer라는 걸로 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이건. 답을 넣으면은 그게 지금 얘하고 지금 answer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맞으면 이제 true, 틀리면 false죠. 디스플레이라는 건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요 퀘스천 데모를 한번 보면요, 스캐너가 하나 있고요, 질문이 나와.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은 질문이 이거예요. Who was 어쩌고 저쩌고 인벤터 자바. 자바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앤서는 제임스 고슬링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점수 계산하는 뭔가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해놨어. 얘가 안 돼 있구나. 이거를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프린트하는 게 없네. 퍼스트를 여기 있구나. 자, 얘가 뭔지 볼게요. present question. 이게 뭔지 볼게요. 여기 first하고 in이 들어가네. first는 question이고요. 뒤에 in은 scanner네요. scanner. 이게 이제 요 밑에 있습니다. question하고 scanner를 받아서 뭘 하는지. 보니까, 너의 답은 이거 출력해주고, 내가 치는 거네. 그 다음에 내가 키보드로 답을 치면, 그래서 리턴을 뭘 해주면 돼요? 우리가 해줄 거죠? 자, 체크.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맞았으면 1,
어, 틀렸으면 0. 이거는 쉽게 할 수가 있죠. if 해가지고 true.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았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았으면 맞았는지 아닌지 체크하는 게 퀘스천 안에 있었죠. 퀘스천 안에 어, q. 체크 앤서가 있었어요. 체크 앤서 여기다가 내가 입력한 답을 넣어서 자, true면 true면 return 1 false면 return 0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어, 뭐 문제가 안 나오냐? 문제 왜 안 나와? 문제 디스플레이 아 디스플레이 먼저 해야겠네요. 자 여기도 다 하는 거네. 디스플레이 더 퍼스트 퀘스천. 자 퀘스천을 디스플레이 해봅시다. 퀘스천 안에 디스플레이 하는 메소드가 있었는데요. 이걸로 디스플레이를 하고요. 이게 이제 프린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네요. 그래서 답이 맞은지 아닌지 리턴을 하면 그게 아 맞추면 1점이네요. 그러면 뭐야 나 왜 빵점 나와? 맞추면 어, 스코어가 올라가서 1점. 틀리면 빵점이 되겠네요. 이 대문자 소문자 구별돼야 돼요? 그렇죠. 이퀄로 비교하면은 대소문자 구분해요. 너의 답은 몰라 하면 빵점. 1점. 너의 답은 제임스 고슬링. 와 고슬링 아니요 그냥 고슬링 어 이렇게 하면 1점. 요런 프로그램이에요. 요런 프로그램 요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궁금한 거 있지 않아요? 혹시? 어? 얘 왜 옆에 누워있나? 얘 왜 스태틱인가? 저거 폭발 터있는데 어 그래? 그거 프레젠트 퀘스천. 아, 얘 왜 스태틱인가? 안 궁금한가? 궁금한가요? 안 궁금한 가끔 그런 거 밖에 궁금해야 돼요. 스태틱 메소드 안에서는 다른 메소드 호출할 때 스태틱 메소드만 호출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메인이 스태틱 메소드예요. 메인 안에서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스태틱 메소드만 호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스태틱이 아니면은 빨간불 들어오는 빨간불. 자 그래서 퀴즈를 이렇게 주관식 문제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또 뭐 시키는 게 있네. 뭐 이런 거 해봐라 이거죠. 자 우리는 우리만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뭘로 해볼까? 자 세컨드 문제를요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 학원 이름 싫으면 딴 거 하셔도 돼요. 퀘스천 하나 만들어서 문제를 넣습니다. set text에다가 저는 우리 학원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답을 넣죠. second.setAnswer 수학생들과 학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뭐 여기서 반복해주면 좋은데 귀찮으니까 second도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문제 두 개가 나오겠죠? 제임스 고슬링 no. 우리 학원 이름은 수 뭐니 이거? 에러 어? 멈췄어 에러 다시 그냥 여기다 써야 되나? 왜 이렇게 되지? 아 그래요? 했다고 치고 영어로 해야겠다. 답이 이거야. 이렇게 계속 문제를 차근차근 네 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퀘스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넘어가도 돼요? 나 한글은 잘 안 되니까 답을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잘 안 돼요? 두 번째 문제. 아, 이런 식으로 돼요? 서브 어떻게 쓰세요? 어떤 거요? 서브로 쓰세요? 제 이름이요? 어떤 거? S-U-C-K? 저요? S-U-K? S-U-C-K로 써요. 진짜로요? 어. 이렇게 쓰세요? 아, 제가 영어를 잘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영어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했지. 진짜로 쓰세요? 네. 와, 근데 일본인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군대 갔는데 어학당들이 엄청 막 웃는 거예요. 제 영어 이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거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영어를 잘했으면 저 어렸을 때 역반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했죠. 근데 나도 하면서도 아무 의심도 안 했어요. 이거 했는데 두 번째 질문 나왔어요. 두 번째 질문, 요거 두 번째 아. 질문, 세컨드를 넣는 거죠. 얘가 이제 문제를 내는 애야, 얘가. 여기다 세컨드를 넣죠. 이런 식으로 계속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호문으로 돌린다든지 그러면 되죠. 0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뭐가 안 되나요, 잘? 저 세컨드 그거만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네.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가 두 개면은 네 복사 문제가 두 개면은 점수도 2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둘 다 맞추면 둘 다 맞추면 1점밖에 안 준대요. 아 퍼스트를 두 개는 아니죠. 근데 뭐 일단은 그래도 둘 다 맞추면은 여기다 추가 하나 줘야 되나? 제일 중요한 이상한데 저희 중대장님 이름이 오원석 나요. 아 초원석. 아 한림과 트레이너분들 바로 쓰시고 일단 쓰고 오 이제 좀 나온다. 이쪽으로 하잖아. 아 다음 거야 상관이 없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멈추고 있거든요. 그 스캐너 기다리고. 스캐너가 항상 기다려요. 근데 저도 봤어요. 네. 그냥 하나 되는구나. 누가 문제 풀어요? 실행해 보세요. 바로 쓰시면 돼요. 아니, 문제가 안 나오네. 문제가 안 나와서 디스플레이도 2점 디스플레이 문제 출제 아니야 다시 시작 두 번째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지나가요? 아닌데? 첫 번째 키로 안 나왔나요? 어? 어?
스위치 이런 거 이런 거 좀 하지 않을까 하는데 왜 안 나오지? 첫 번째 거? 이게 안 나오네 아 퍼스트 퍼스트 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문제 추가할 수 있고요. 어 그래요? 한글 저는 잘 안 되네요. 한글이 잘 안 되네요. 안 돼요? 일단은 퀴즈 툴을 열고 쉬죠 뭐. 퀴즈 6까지 있네요. 6까지. 적당히 하다가요. 끝내죠. 퀴즈 2를 열고 뭘 해야 되나 2도를 한번 보시고 쉽시다.